안녕하세요. 엑소 옥테입니다.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게 웬일인가요? 정말 일본의 최악의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5월 24일 일본 도호쿠 지역에서 또 지진이 났습니다. 이 도호쿠 지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미나미 도호쿠와 이 기타 도호쿠 모두 대지진이 굉장히 취약한 곳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이 도호쿠 지역에서 또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지금 계속해가지고 5월 지금 20일 이후로 계속해서 강진이 브레고리 라인에서 계속해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캄차카 보시면은 이제 쿠릴 열도, 저기 알래스카의 알류산 열도까지 다 지금 요동을 치고 있고요. 그중에서 저는 이 니카라과를 좀 중요하게 지금 오늘 5월 24일 지진에서는 니카라과의 규모 5.1의 지진, 전원의 깊이는 35km입니다. 오늘 5월 24일 지진한 이 니카라과의 지진이 이 직접적인 일본 도호쿠 지역과의 연관성을 가지기보다는 일본 전체의 지진과의 상호 연관성을 과거에 가졌던 것을 제가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볼 수가 있어서 니카라과의 지진을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도호쿠 지역에서 5월 24일 날 지진이 났고요. 그런 상태에서 니카라과의 지진을 보시면은 5월 24일 니카라과 과거의 지진을 보시면 지금 92년도 9월 2일에 니카라과에서 7.7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92년도 9월 2일입니다. 오전 9시 16분 01초. 이 당시에 보시면은 지금 수도권의 니카라과 지진과 함께 수많은 일본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저기 보시면은 지진 발생 지역이 이 사이타마와 이 도쿄도, 사이타마 도쿄도 뭐 저기 지금 전반적으로 다 지금 최근에 지진이 나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. 뭐 도치키, 그 다음에 지금 군마현, 그리고 이제 가나가와까지도, 가나가와 쪽도 요코하마라든지요. 지금 뭐 시즈오카, 야마나시 다 후지산 쪽으로 다 지진이 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니카라과의 지진 이후에 계속된 일본과의 상호 연관성, 수도권과의 지진, 그 다음에 92년도에 니카라과 7.7, 그리고 이제 72년도 12월 23일에 역시 니카라과에서 6.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이때에 이즈 제도에서 역시 일본의 이즈 제도에서도 7.4의 강진이 12월 4일 날 발생을 하였습니다. 지금 이즈 제도에 오늘 하치조지마에서 네 번, 세 번의 강진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이즈 제도의 지진이 일본의 그 72년도 12월 4일 날 발생을 했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니카라과에서 강진이 6.3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. 따라서 우리가 일본의 강진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이즈 제도의 추가적인 강진, 그러니까 수도권, 결국은 이즈 제도니까 수도권입니다. 수도권에서 지금 추가적인 강진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우리가 이 수도권, 이즈 제도 오카사와라, 결국은 이즈 오오시마 계속 말씀드렸죠? 이 라인입니다. 이 라인이 굉장히 지금 요동을 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. 과거 72년도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 31년도를 보시면요. 31년도 9월 27일 오전 5시 3분 4초에 과테말라에서 지진이 났습니다. 그러면 저는 왜 과테말라고? 니카라과하고 바로 옆 국가입니다. 제가 항상 중미 지역과 재팬과의 연관성을 자주 말씀드리죠. 이 중미 지역, 과테말라, 온두라스, 니카라과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? 과테말라 최근에 또 제가 지금 보는 이유는 푸에고 지진과 그 다음에 파카야 지진이 계속 폭발하고 있죠. 화산이요. 그래서 바로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이 과테말라도 지진을 보니까 이 1931년도에 결국 이 니카라과랑 마찬가지, 온두라스, 이 과테말라 거기입니다. 역시 니카라과와 똑같이 보셔도 됩니다.
보셨을 때 재팬의 이 31년도에 강진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. 우리가 기존에 그 시코쿠섬 이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이라든지 그쪽에서도 지금 재팬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31년대 보시면은 여기 시코쿠에서 7.5의 강진. 여기 에이메현 바로 보시면 이 난카이 트러프가 있는 거기 고치현 바로 그 근처입니다. 시코쿠에서 7.5의 강진. 이카타 원전이 있죠. 우리가 계속해서 최근에 이 구마모토를 통해서 중앙 구조선 단층이 도쿄 수도권을 치고 올라오는 걸 굉장히 무서워했죠. 그러면서 이제 아소산이라든지 이 후타카와 단층이라든지 신하고 단층을 통해서 아소산과 그다음에 오이타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에이메형의 이카타 원전 고치현 밑에 난카이 트러프를 다 걱정을 했는데 바로 그 섬에서 시코쿠에서 7.5의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. 그러니까 중미 지역과의 연관성, 그리고 또 31년도를 또 보시면은 또이 수도권 도쿄입니다. 바로 여기 도쿄 바로 근처에 사이타마로 보이죠? 근처에서 6.5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. 보시면은 여기 사이타마 뭐 후지산도 가깝습니다. 보시면은 위치가 이 사이타마라든지 지금 야마나시 정도로 지금 보시면은 이 사이타마 보이죠? 사이타마, 도쿄, 지바현 보이시죠? 요코하마 이게 다 보이죠? 보이면서 지금 이게 야마나시 뭐 그쪽인데, 그러니까 저기는 군마현하고 가깝고요. 나가노하고도 멀지 않고 수도권과 주부지방 전체에 걸려있는 거기에서 6.5의 강진이 났다. 그런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6.4의 강진입니다. 여기는 이제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한 후쿠시마보다는 저기 거기 여기는 이제 이바라키현 정도로 보이죠. 이바라키에서 후쿠시마 사이, 그 정도로, 이바라키 정도로 보이고요. 지바현하고도 가깝고, 그러니까 지금 최근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. 여기 유사한 상황을 보여요. 1931년도 지진이요. 여기는 이제 그 아오모리 쪽인데요. 7.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. 7.8의 강진. 최근에 무쯔시라든지 다 그쪽이죠. 또 오늘 그이 도호쿠에서 지진 났지 않습니까? 따라서 우리가 이 도호쿠 지역의 지진과도 또 연관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지금 7.8의 강진. 그 다음에 또 홋카이도에서 보면 또 지진이 났죠. 여기도 강진으로 보이는 6.3. 따라서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, 이 1931년도, 그러니까 그 과테말라 이 중미 지역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그 재팬의 대지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그러한 또한 1931년도 따라서 우리가 중미 온두라스과 과테말라 니카라과의 지진은 우리가 꼭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. 따라서 오늘 지금 보시면은 니카라과에서 오늘 5월 24일 오전 7시 37분 53초에 지진이 났습니다. 5.1에. 이것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5.1의 지진이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이 지진이 이제 앞으로 한 며칠 사이에 이 재팬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유심히 봐야 된다. 며칠 사이에요. 그러니까 어떤 그 재팬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지진이라고 보여지는 겁니다. 보시면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니카라과 수많은 지진이 있죠. 니카라가 계속 나고 있죠. 지금 5월 13일도 또 니카라가죠. 그리고 역시 또 어제도 계속 그러니까 어제 오늘 세 번입니다. 니카라가 또 니카라가 5월 22일 다섯 번 5월 22일부터 그러니까 다섯 번 지진 났죠. 그다음에 이거는 엘살바도로 5월 21일
과테말라 5월 23일. 그러니까 이 과테말라, 니카라과, 엘살바도르, 온두라스 다이 중미 지역과의 그 재팬과 연관성 우리가 꼭 봐야 됩니다. 오늘 도호쿠 지역에서 5월 23일 날 지진 난 5월 24일 날 월요일 날 지진 났는데 이것과 마찬가지 이것과는 일본 전역에 우리가 큰 대지진에 대해서 대비를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